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옷은 트위드 블라우스예요. 와우! 트위드 소재는 가을, 겨울에 대부분 옷을 풀려서 이렇게 입는 소재잖아요. 샤넬 원단이라고 하는 이 트위드 원단이 여름 트위드 원단을 제가 어렵게 수입 원단으로 구했어요. 너무 예뻐요. 자, 원단 자체가 비쳐요. 살짝 비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너무 고급스러운 원단을 지금 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 샘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트위드 원단 하면 굉장히 두껍다, 늘어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원단은 트위드 원단인데 굉장히 얇아요. 얇으면서 여름에도 이렇게 트위드 원단으로 옷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원단이에요. 고급스러운 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디자인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네크라인은 보트네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어깨는 드롭을 시켰어요. 드롭을 많이 시켜가지고 팔에 있는 이런 팔살이라는 이런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어깨를 드롭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드롭 시키면서 끝부분은 다 말아봤고요. 옆에를 많이 텄어요. 옆에를 이렇게 다 터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원한 느낌이면서도 허리를 묶었을 때 편안함을 줘요. 자,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다가 겉에다가 터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 천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자기 천으로 또한 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싶다 그럼 끈으로 살짝 당겨서 입으실 수 있도록 끈을 하나 넣었어요. 자, 그 다음 기장은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기장을 보면 뒷기장하고 앞기장하고 차이를 뒀어요. 뒷기장을 살짝 길게 하면서 엉덩이 부분을 살짝 가려줬어요. 그 다음에 앞부분 엉덩이까지 가리면 기장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럼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기장은 조금 짧게 하면서 옆트임을 또 줬어요. 옆트임을 주다 보니까 앉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편하게끔 옆트임을 줬어요. 원단이 고급스러운 걸로 심플하게 만들면 무조건 고급스러운 옷이 돼요. 너무 평범한데 이런 옷이 굉장히 여러분들 필요해요. 아무 때나 쓱 걸쳐 입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옷.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패턴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지금 초보자라도 충분히, 아주 초보자라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한번 패턴 뜨는 거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트위드 블라우스 패턴 뜨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기장을 놓을 건데, 뒷기장하고 앞기장하고 차이가 5cm 정도가 나요. 자, 그래서 뒷기장은 71cm, 28인치를 놔볼게요. 자, 뒷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뒤원형 갖다가 놓으시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신 다음에 허리선을 그릴게요. 허리선 그려주시고, 자, 어깨를 1cm, 자기 어깨에서 1cm 올려주시는 거예요. 1cm 올려서 끝과 이렇게 쭉 연장을 시켜주실게요. 쭉 연장시켜주시고, 이게 어깨선이고요. 자, 목이 보트넥. 오늘은 보트넥으로 옆으로 좀 팠어요. 옆으로 3인치 7.5cm를 파주시고, 밑으로 1인치 2.5cm를 파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곡을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트 옆으로, 보트 모양이죠? 보트 모양으로 옆을 파주시는 거예요. 허리에서 4cm 정도 나가주시는 거예요. 허리에서 4cm 나가주세요. 그 다음에 허리에서 1인치 2.5cm를 올려주세요. 4cm 나가고 1인치 2.5cm 올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직각으로 여기랑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직각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6, 4, 1, 16cm 정도가 나오네요. 자, 여기 직각으로 1인치 올린 데랑 직각으로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바로 내려간 데서 2.5cm 올려주시고 곡자로 써서 이렇게 살짝 밑에가 퍼지게끔 이렇게 놓아주시고 뒷판 골씨로 놓아주시면은 뒷판이 다 끝났어요.
뒷판을 5인치 13cm 정도, 5인치 13cm 정도 놓고 트임, 여기가 트임이 될 거예요. 트임을 딱 표시해 주시면 뒷판이 끝났습니다. 앞판 떠볼게요. 앞판 끝에를 딱 맞춰 주시고요. 허리선 표시. 자, 앞판 원형 옆에 오늘도 다트가 없으니까 다트만큼 내려주셔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면 뒷판이 여기 쭉 비치면 뒷판이랑 지금 앞에 올린 데랑 평행하게만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뒷판 뒷선이랑 평행하게끔 여기를 평행하게끔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놓아주시고 옆선도 똑같이 옆선도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1인치 올라가서도 카피를 똑같이 이렇게만 해주시고 자 기장이 뒤보다 앞에가 앞판은 뒷판보다 3인치 7.5cm가 짧아요. 자 이렇게 3인치 여기로 가는 거예요. 3인치 7.5cm 짧게 해주시고 똑같이 뒤랑 표시하면 트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허리선을 맞춰 놓으신 다음에 허리선을 똑같이 이 라인하고 평행하게끔 어깨를 조금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뒷판이랑 똑같이 맞춰서 앞에도 딱 맞춰주시고요. 맞춰주시고 어깨선 여기 지금 비치는데 똑같이 카피해주시고요. 뒷판이랑 직각으로 맞춰서 1인치 올린 이 점과 앞판도 1인치 올린 이 점과 어깨 끝과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시면 돼요. 뒷판이랑 여기가 뒷판이랑 같이 다 맞춰주시고 목도 지금 여기 3인치 7.5cm 판 곳이랑 앞에 부분 1인치 판대 1인치 2.5cm 판대랑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보트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럼 조금 이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박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소매 트임이 들어갈 거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앞판도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끈 위치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끈 위치는 여기서부터 1인치 뒷판을 보시면 허리선에서 2.5cm 터널 여기가 이렇게 끈 위치가 될 거예요. 여기가 터널. 자, 앞에는 앞중심에서 1cm 내려서 옆선이랑 맞춰서 2.5cm를 쭉 그려주시는 거예요. 앞에를 앞중심에서 1cm 내려주세요. 이렇게 끈을 묶다 보면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1cm 정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1cm를 내려서 놓고 앞중심에서 5cm 여기를 5cm를 띄어서 이렇게 놓으면 터널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를 5cm를 띄고 여기 놓고 허리 중심에서 1cm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딱 묶어도 끈이 올라가더라도 들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터널 위치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지금 바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와우!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소매가 일단 없으면 패턴 쉬워요. 그죠? 패턴이 쉽게끔 여러분들도 지금 준비를 해주시고 원단을 딱 구매하셔서 이거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직접 원단을 보셔야지 돼요. 트위드 원단인데 여름인데 이렇게 얇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제 재단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 척은 한마가 나올 거고요. 앞판 골시, 뒷판 골시로 재단해 주세요. 자, 결을 맞출 때 꼭 사선결을 밑하고 아래하고 딱 맞춰 주셔야 되고 밑단 시접은 4cm. 자, 밑단 시접은 1.2야드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양쪽 옆에는 반인치 1.3mm. 1.3cm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아몰도 1.3cm로 말아 박을게요. 어깨도 1.3cm 반인치 넣어주시면 돼요. 목 부분도 반인치 시접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재단도 원단 요축이 한마 안에 다 끝나죠.
자,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골씨로 접어서 앞판, 뒷판, 앞판, 뒷판 골씨로 딱 떠주시고 터널 분량 만들어서 주시면 되고 끈도 옆으로 다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한마 가지고 넉넉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봉제를 한번 해볼 건데 봉제도 여태까지 제가 가르쳐드린 봉제 중에서도 제일 쉬운 편에 속해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늘어나는 곳에 다대테이프를 붙여라. 목 부분 늘어나면 안 되겠죠. 어깨 늘어나면 안 되겠죠. 자, 이 두 군데만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목 부분은 인바이어스 겉에서 박아서 넘기는 거. 제가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매 끝도 말아 박아주시면 되고 터널 1인치로 만든 거를 꺾어서 위에서 딱 박아주실게요. 밑단 꺾어주고, 와, 설명할 게 크게 없네요. 그냥 바로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깨 다대테이프, 목 부분, 네크 부분, 앞 네크, 뒷 네크 다대테이프 붙여주셔야지 늘어나는 곳에는 꼭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딱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터널 만들 때 터널도 심지를 딱 붙여주세요. 그래야지만 튼튼하게 힘을 받아가지고 흐물흐물 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터널 만드는 띠에 심지를 붙여주시고 시접을 꺾어서 다려주시면 돼요. 자, 목 부분 인바이어스 먼저 바이어스 감으로 목 부분 한번 박아주세요. 시접을 1cm 정도로 쭉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을 시접을 넘긴 다음에 스티치 미싱 때려주시고 말아 박으면서 우위로 1cm 간격으로 말아 박아 꺾어주시면서 박아주시면 돼요. 목 부분. 어깨 부분 박아주시고요. 옆선도 박아주세요. 자, 띠 부분, 허리 부분, 띠 부분 아까 1인치로 꺾어 박아 놓은 거 양쪽으로 위아래로 때려서 박아주시면 돼요. 밑단 꺾어서 2cm 간격으로 박아주시고 끈도 꺾어 꺾어서 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암홀 부분도 뱃놀로 이렇게 꺾어 꺾어서 박아주시면 예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마무리를 잘 다려주시면 예쁘게 여러분들도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다려서 입으시면 충분히 고급스러운 여름 트위드 블라우스를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